그럼 정말 경력과 양력은 성적에 영향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 답은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능력의 차이는 뭐다? 우리가 경력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통찰력이 쌓이면 미래의 길이 보여요. 미래의 길.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거를 가려고 어떤 네, 안녕하세요. 문화수업 반갑습니다. 회사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공부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도 리더가 되고 오너가 되고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는 대표가 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몰두하고 공부하고 있는 건 미용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철학은 모든 길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좋은 등대 역할을 하는데 이 철학이 우리들한테 왜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방향성 때문에 철학이 필요한데 철학의 방향성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어느 노력을 할 건지를 정해주는 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했을 때 이거를 왜 해야 되냐 라는 거에 명확한 답이 있으면 노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계신 리더분들한테 한 가지 오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Q&A 타임으로 우리 BK 원장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철학이란 무엇이냐면 성장을 하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의 관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오늘 교육 시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잖아요. 저도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도 다 나이를 먹고 우리는 모두 다 나이를 먹고 있죠. 그러면 정말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성장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미용을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10년 차다, 20년 차다, 30년 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차에 쌓이는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차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나이를 먹는 게 내가 몇 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걸까요? 내가 쌀이용을 운영하면서 나는 몇 년 차 원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걸까요? 왜 그런 게 중요할까요? 라고 얘기하자면 경력은 곧 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경력과 양력은 성장에 영향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제 답은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1년차 오너든 10년차 오너든 능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현 시대의 미용인들은요, 차이 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뭘 얘기 드리면 되냐면 인스타 못하는 디자이너 선생님 있으세요?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와, 얘 인스타 너무 잘해, 사진 너무 잘 찍어, 마케팅 진짜 잘해, 이런 디자이너, 특출나 디자이너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힘으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 10년 동안. 그래서 매장을 해보면 요새 사진 못 찍고 인스타 못하고 고객 사진으로 어떻게 뭘 홍보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디자이너도 없어요. 다 잘해요. 그럼 결국에 능력의 차이는 뭐다? 우리가 경력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경력의 차이, 실력의 차이, 결국에는 성장의 차이를 만들려면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혜의 힘이 필요해요. 지혜. 결국에 경력이 쌓인다는 건 지혜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건데 이 통찰력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나의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를 통찰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성장을 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강의를 막 많이 하면서 신념이 생기는 건 뭐냐면 통찰력이 쌓이면 미래의 길이 보여요. 미래의 길.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거를 가려고 어떠한 방향성을 잡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를 그곳으로 못 이끌지만 통찰력이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저곳이다, 저기로 가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술, 마케팅, 세일즈가 과연 살롱 성장에 도움이 될까 라는 부분들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경영을 하고 리더가 되고 사용을 성장시키고 디자인으로 성공하는데 기술력과 재능은 더 이상 우리들한테 어떠한 장점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희소성이거든요. 희소성 있는 사람. 왜 희소성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 많은데 그만큼 자원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새 아이폰 14 프로 그런 거 있죠. 저 진짜 너무 사고 싶거든요. 여기 아이폰 14 프로 가지고 계신 원장 있으세요? 손 한번 들고 계실래요? 없죠. 지금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게 희소성이에요. 모두가 갖고 싶지만 모두가 얻고 싶지만 결국에는 그걸 얻기 위한다면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이런 게 희소성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왜 여기까지 오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눈높이, 고객들이 원하는 만족감을 주는 뛰어난 디자이너, 뛰어난 오너, 뛰어난 사람들이며 굉장히 희소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결정해낸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희소성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영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이것들을 잘하는 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걸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영어 같은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새 디자이너들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요새 얼마나 좋은데요, 핸드폰 어플이. 저희 매장에 홍대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오는데 다양한 나라 사람들 왔을 때 번역기에 대고 얘기하세요. 그럼 자동으로 번역해 주고요. 제가 한국말 하면 자동으로 또 번역해 줘요. 언어가 이제 가면 갈수록 저 그런 AI 산업이나 빅데이터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언어의 장벽은 없어져요. 이제 외국 나가서 옛날처럼 지도 펼치고 다 관광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어때요? 그냥 구글맵 켜놓고 내가 원하는 곳을 보면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용도 굉장히 현대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수많은 장점들이 이젠 장점이 아니게 되고 다른 부분들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디자이너들이 성공하고 살롱이 성장하고 매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희소성이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카이정은 이제는 사실 카이정 개인은 아니거든요. 저는 저를 브랜드화 시켰고 그래서 카이정이라는 브랜딩의 철학 안에 많은 수많은 뜻을 담았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카이정 헤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잘 됐고 남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것들을 따라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나의 경쟁자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미용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예는 어떤 거냐면 내가 홍대에 오픈을 했을 때 홍대에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살롱들과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을 그 살롱들과 경쟁해서 뺏어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길,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문화로 아예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이 폭발적으로 모이고 고객이 폭발적으로 우리를 즐기게 된 거라고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원장님들이 내가 기존 살롱들, 기성 살롱들 계속 해왔던 그 문화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계속 성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면요 절대로 성장 못해요. 진심이에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예 방법과 수단을 나만의 것들로 새롭게 구축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브랜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살롱의 성장 방향성과 결과는 다 브랜딩에서 결정이 되고 이 브랜딩을 만드는 사람만이 희소성의 가치로 성공과 성장이라는 대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그리고 배달의 민족, 야놀자 이런 데들이 기존에 없었던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서 고객들한테 새로운 소비 문화를 주고 그걸 브랜딩해서
그 대가로 엄청난 것들을 얻어냈거든요. 이 엄청난 것들은 단순히 얘기하는 부는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소비자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롱 문화의 변경점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으로는 우리가 미용업을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나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인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는 이로운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뭐냐면 어떻게 반대를 좀 쉽게 풀어내자면 내가 미용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가치가 있는,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미용인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 업의 특성이 계속해서 무한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탈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강한 살롱을 만들고 강한 디자이너가 되는 게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제가 어제 철학 강의를 했는데 철학 강의 때도 리더가 철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사람을 매료시켜서 논리가 아니라 어떤 거? 논리가 아니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려면 리더가 철학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논리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이 시대는 마케팅, 세일즈, 그리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이런 기능적 편익으로는 더 이상 승부가 안 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들을 정확하게 잡고 정확하게 살롱 성장의 포인트를 잡는 리더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교체예요. 세대교체. 이제 세대가 교체돼서 산업이 바뀌는 것처럼 미용도 다른 세대로 바뀌어 나가는 그 시작점의 문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서 있는 거죠. 그럼 그 문을 열려면 결국엔 열쇠가 있는 사람들만 문을 열 수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문을 못 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지금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집에 전화기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네. TV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장 사업이라고 얘기하듯이 앞으로 마케팅과 기능 그리고 능력의 차이로 영업하시는 원장님들은 사장 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로 우리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세상에 문을 한번 닫고 시작.